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대기 TVN 스포츠. 월드봉스 슈퍼매치 오늘의 첫 번째 매치는 헤비급 경기입니다. 구이도 비아넬로와 커티스 하퍼가 맞붙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혹은 실격을 당하든 화끈한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먼저 커티스 하퍼입니다. 273일 만에 링 위에 섰습니다. 커리어 첫 패를 직전 경기에서 당했던 구이도 비아넬로 오늘 확실한 재기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구이도 비아넬로 선수고요. 시작과 함께 잽을 집어넣고 시작하고 있는 비아넬로 선수입니다. 더블잽 던지면서 하퍼가 밀어붙이고 있고요. 하퍼의 몸무게가 125kg인데 네. 지금 달려드니까 링바닥이 퉁퉁거리는 소리가 중계 화면까지 다 들립니다. 그렇네요. 하퍼 선수는 사실 진 경기에서도 대부분 이제 화끈했거든요. 지더라도 이제 KO로 대부분 졌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강자들을 상대로도 가끔 업셋 승리를 거둔 적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무지 그 경기력을 종잡을 수 없는, 잘할 때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또 이상하리만큼 또 졸전을 펼칠 때도 있는 좀 기복이 심한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그 하퍼의 공세를 비아넬로가 침착하게 맞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몸으로 밀어붙였던 하퍼였습니다. 또 한 번 클린치 상황. 경기 초반부터 두 선수가 엉켜붙는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40초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커티스 하퍼의 초반 인파이팅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본인 페이스를 그 비아넬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퍼도 사실은 이제 프로에 데뷔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요. 그렇죠. 13년이나 됐어요. 네. 계속 잽을 던져주고 견제를 하고 있는 비아넬로. 20초 안쪽입니다. 하퍼가 다가오자 빠르게 펀치를 내고 있는 비아넬로 선수입니다. 오른손 던지면 들어가보는 하퍼. 하퍼는 한 방의 승부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일단 두 선수의 그 기본기에서는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예. 1-2-3로 공략을 한번 해봤던 비아넬로 선수였습니다. 뒤로 슬쩍 빠지는 하퍼였는데요.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퍼에게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상대가 만만하다 싶으면 그 끝까지 자기 기량을 발휘를 합니다. 예. 하지만 상대의 기량이 좀 넘사벽이다라고 느낄 때는 일찍 포기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라이트를 잔뜩 노리고 있는 하퍼고, 저렇게 붙게 되면 클린치로 맥을 끊어놓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복싱만을 하는 그 선수는 아니죠. 하퍼는 다른 그 잡이 있고 복싱을 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지금 24전밖에는 치르지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아넬로 빠른 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넬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가가 봅니다. 라이트 강하게 안면 쪽으로 바디 노려줍니다. 안면 쪽으로 펀치가 날아들고 있는데요. 비아넬로. 비아넬로가 하퍼의 어떤 인파이팅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본인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에 들어가는 하퍼인데요. 큰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하퍼가 들어오는 길목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예. 하퍼의 스타일을 지금 파악한 비아넬로입니다. 2라운드 끝났습니다. 특급, 1급, 헤비급 선수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기량이에요. 예. 아퍼 집어넣습니다. 아퍼는 좀 지저분하게 경기를 오늘 선택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상당히 좀 거칠게 상대를 다루고 있는 하퍼의 모습인데요. 센스를 슬쩍 전환해봤던 하퍼였습니다. 야, 스위치까지 보여줍니다. 예. 자, 펀치가 날아들자 조금 전에 거리를 좁혔던 하퍼였고요. 오버핸드 훅. 예.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걸리면 비아넬로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헤비급에서는 저런 펀치 맞으면 답이 없어요. 예. 자, 또 사우스포 스탠스로 바꿔주고 있고요. 들어가다가 안면 쪽 펀치를 허용했던 하퍼. 일단 하퍼의 접근을 계속적으로 막아내고 있고요. 네. 헤비급에서는 저런 몸싸움도 중요해요. 거의 뭐 지금 어깨 걸어치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링 바닥에 이제 10월 28일 그 경기가 좀 새겨져 있는데 홍보가 되고 있는데 타이슨 퓨리와 응가하는 거 맞붙습니다. 예.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면서 그 기아넬로의 라이트에 하퍼가 계속 걸리고 있어요. 네. 여의치 않으니까 스탠스를 자꾸 바꿔주고 있거든요. 초반의 호기로움은 조금 이제 사라진 하퍼가 되겠고요. 기아넬로는 파워펀치보다는 힘을 빼면서 지금 툭툭 펀치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왼손 더블. 일단 하퍼는 왼손 더블 잽을 치면서 들어가서 상대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안아버려요. 그렇네요. 예. 계속 이제 저런 패턴으로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커티스 하퍼입니다. 원투 좋았습니다. 한면 나이스 하퍼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오른손 스트레이트 들어가고 다시 한번 오른손 집어넣습니다. 하퍼. 자, 붙들고 들어지네요. 예.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퍼. 아주 깨끗한 스트레이트였는데요. 네. 충격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4라운드 다시 한번 오른손 펀치 집어넣습니다. 코너죠. 하퍼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바디 칩니다. 좋아요, 비아넬로. 하퍼 그래도 버텨내고 있어요. 네. 오른손 다시 왼손 후기 지나갑니다. 아, 저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펀치 치면은 미스 블로우가 나옵니다. 예. 자, 좋은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일단 놓친 비아넬로입니다. 10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라운드. 팔을 뽑아내서 이제 펀치를 내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들어올수록 더욱더 상대를 올가매고 있는 커티스 하퍼입니다. 5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역사 잽을 많이 살려주고 있는 비아넬로. 오른손 치고 빠집니다. 예. 레프트를 많이 내주고 있는 비아넬로인데요. 하퍼는 뭐 거의 펀치를 잘 내지 않고 기회가 올 때마다 큰 펀치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퍼의 왼쪽 머리는 묶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말 관량이 삐삐 같기도 하고요. 아, 주근깨 소녀 말씀하신 거군요. 아, 예. 아, 참 독특한 선수입니다. 아마도 이제 저 머리가 조금 내려와서 시야를 방해해서 저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하퍼가 하니까 뭔가 조금 예, 더 특이해 보입니다. 비아넬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퍼의 접근을 막는 것보다는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른손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비아넬로 왼손 빠른 채 다시 한번 왼손 들어가죠. 연타 쏟아집니다. 원투는 참 좋은 비아넬로입니다. 그렇네요. 예. 확실히 이제 스피드나 정확도 면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는 비아넬로인데요. 바디 또 하나의 라운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6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디를 한번 쳐보고 맞았어요. 이번에도 걸렸습니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커티스 하퍼. 자, 복부 맞으면서 링줄에 지금 걸릴 뻔했는데요. 네. 비아넬로가 조금 더 다가가 봅니다. 여러 가지 펀치를 허용하고 있는 하퍼 선수인데 그래도 들어갑니다. 버튼 조심해야 돼요. 네. 반대편으로 돌아서 왼손 바지를 노려봤습니다만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퍼가 필사적으로 잡습니다. 예. 살기 위해 잡는 거죠. 오른손 좋았어요. 앞면 걸렸습니다. 깨끗한 펀치가 하나 또 살짝 들어갔는데 이후에 좀 압박을 가해보는 비아넬로. 오른손 다시 오른손 또 한 번 말았어요. 많은 펀치를 이번 라운드에 허용하고 있는 하퍼입니다. 지금 데미지가 많이 누적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끌어안고 지금 버티고 있는 하퍼인데요. 지금 스텝도 밟으면서 옮기질 못하거든요. 네. 아까 복부를 그 허용한 그 충격이 누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아, 하지만 저항을 합니다. 왼손으로 큰 펀치를 집어넣어봤던 하퍼. 오. 하퍼. 다시 한번 하퍼. 좁은 공간에서 펀치 집어넣습니다. 하퍼. 확실히 몸싸움에 능해요. 예. 주심이 말리기 전까지는 공격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자, 안면으로 펀치 집어넣고 있는 비아넬로 선수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하퍼는 링줄을 등에 대고 이제 맞받아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오른손. 하퍼 좋았습니다. 자,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예. 아, 저런 큰 우기면은 비아넬로도 충격을 받죠. 그렇죠. 지금 스텝이라기보다는 뚜벅뚜벅 들어가고 있는 하퍼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머리띠가 날아간 것 같아요. 자, 삐삐에서 하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주심은 마우스피스가 빠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머리로 묶은 끈이 풀어졌는데 뭔가 날아가다 보니까 네. 주 선수의 뭐 마우스피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심이 하퍼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 하퍼가 또 한번 파고 들어갑니다. 왼손 들어왔습니다. 하퍼. 후두부 쪽을 툭툭툭툭 쳐봤던 하퍼였습니다. 저런 신경전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예. 어? 예, 살짝 지금 아. 미끄러졌어요. 펀치는 어퍼가 얹혔지만 바닥에 미끄러진 하퍼고요. 슬립다운이었습니다. 비아넬로의 강펀치를 많이 오늘 허용을 했는데도 하퍼가 잘 견디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왼손 바디. 비아넬로 좋았어요. 7라운드 끝났습니다. 다운이 될 만한 큰 펀치를 허용했음에도 그걸 버텨내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어요. 그렇네요. 조금 더 신중함이 더해진 비아넬로. 자, 머리는 또 묶었네요. 그렇네요. 예. 어느새 다시 예, 헤어 피스를 착용했습니다. 월드복싱 슈퍼매치 황현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헤비급 매치가 진행 중입니다. 비아넬로 선수와 커티스 하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지금 8라운드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지금 하퍼가 견디고 있고요. 네. 비아넬로가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하퍼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비아넬로 선수가 지배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펀치도 역시 비아넬로가 하퍼보다 더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포인트 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원투 치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커티스 하퍼. 하퍼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눅이 든다기보다는 외려 더 반격, 그 받아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하퍼인데요. 네. 자, 저기까지 몰아놨는데 비아넬로가 더 이상의 어떤 공격을 퍼붓지 못해요. 그렇네요. 자, 왼손, 오른손. 하지만 큰 펀치를 또 집어넣고 있는 커티스 하퍼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저렇게 클린치로 맥을 끊어버리고 있는 하퍼의 모습이 경기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왼손 잽 툭 치고 빠집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짧은 어퍼가 들어갈 때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Guido, the Gladiator, Vianello. 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 승을 거두는 구이도 비아넬로입니다.